안녕하세요. 화장품 기획 및 개발 4주차 수업이고요. 사실은 이번 시간에부터는 그 기획을 직접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런 수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우선 개발하고 기획하는 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케팅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당연히 제품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 때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PPT 자료가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각 PPT 자료를 보면서 마케팅 전반적인 전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첫 번째 그 마케팅 전략, 4주차 다시 1 PPT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의와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뭐, 1주차, 2주차, 3주차에 걸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점차 더,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 지난 시간에 그 마케팅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서술형 문제가 제시가 됐었고요. 아마 이번에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서술형 문제의 전략,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한번 문제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중요성. 첫 번째 보시면요. 마케팅 전략은 해당 기업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사업의 성과죠. 사업의 성과와 그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마케팅 전략은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자세한 그런 기본 골격이 됩니다. 전략은 조직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고요. 그 목표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또그 목표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또 평가해야 하고 그리고 보완해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모든 에너지 그리고 자원, 이런 것들이 최우선 과제로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되어야만 그 전략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내부 자원의 전사적 지원이 요구된다라는 건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지, 관심, 노력, 그리고 참여, 내지는 또 수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PPT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과연 그러면, 전략의 의의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3페이지 아닌 4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병법, 그러니까 군사학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뜻하는 스트라테고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스트레이티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에 우리가 에이지, 아그라는 용어가 합쳐지면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전략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에게 경쟁 이런 것들, 그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도록 제공,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뜻하게 됩니다. 기업의 시장에 대한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기업의 그런 목표 있죠?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내려진 의사결정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다시 보시면요. 전략의 의의, 과연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 활동의 일반적인 우선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가 됩니다. 실수나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 정책이 되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미래에 있을 특별한 또는 특유한 상황이나 그러한 변화에 당연히 전략은 발맞춰서 변화를 해야 하고요. 전략은 관리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활동의 선택, 그러니까 뭐 서비스나 제품이나 뭐 자원 배분 이런 것들도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5번째, 그 다섯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그 전략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주장한 다섯 가지 전략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자, 전략의 첫 번째 계획 보시면요. 우리 플랜이라고 하죠. 전략을 맨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하는 단계가 됩니다. 한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 방침과 지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 전략의 다섯 가지 포인트 중에 두 번째 포인트 책략이 됩니다. 플레이라고 하고 특정한 경쟁 상황에서 경쟁자의 의표를 찌르는 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 다음에 책략이 잘 우리가 스텝이 돼야 그 다음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패턴이라고 하고 행위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케터의 사전적 의도와 무관하게 특정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관성 있는 행동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행동의 유형까지 우리가 파악을 한 후에는 위치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그 위치하는 수단, 적절히 위치하는 수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의 자원을 집중할 적절한 제품, 그리고 우리 유통시장의 영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게 perspective, 그래서 관점입니다. 기업 내부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도와 행위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관점, 관심, 가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특정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랄지, 아니면 뭐 이데올로기, 사상, 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전략의 의의가 뭐고, 정의가 뭐고, 핵심 포인트 다섯 가지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술형 또는 퀴즈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자, 전략은 뭐고 그럼 전술은 뭔가? 그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을 우리 전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략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술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요. 행위, 목적, 일정,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고요. 전략과 전술의 차이, 개념적인 차이는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자, 영향 범위에 대한 전략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긴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고요. 전술은 특정 기능이나 부서, 비교적 좀 단기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자, 성과 수준 사이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보면요. 전략은 전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 그러니까 성과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에 전술은요. 전략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전략에 종속된, 그러니까 포함된 개념으로 성과상의 효력 범위가 전략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전략은 뭐라고 했죠? 목적적인 부분, 전술은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할때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의 구성과 과정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프로세싱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부분과 또 외부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야 해요. 자, 이런 부분의 분석을 우리는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PPT 페이지로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10페이지가 되네요. 자, 우리가 SWOT, 그러니까 영어의 앞, 이니셜을, 합쳐서 우리 SWOT라고 부르는데, S는요, strengths, 그래서 강점.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료에 또는 나의 마케팅의 강점, 그래서 strengths의 S고요. 그 다음에 weakness, 그래서 약점이죠.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또는 우리가 제품의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약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 부분인데요. SWO에서 O, opportunity가 됩니다. 기회고요.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T, treat이라고 해서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페이지 올라가셔서 7페이지. 자, 외부 분석을 크게 우리는 환경 및 산업으로 볼수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약점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경쟁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요, 당연히 내부 자원과 우리 내부 기업의 또는 제품의 능력, 품질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외부 분석으로 보면요,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 그죠? 그다음에 환경 변화,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매력 정도, 그리고 핵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경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그 경쟁 기업의 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경쟁 기업의 미래 전략은 어떠한지, 그리고 경쟁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경쟁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화장품 기획과 개발이니까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원, 아무리 좋은 제품, 그리고 마케팅,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조직적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직 능력,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랫부분에 사명 및 비전,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전략 실행, 전략 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사명과 비전이라는 거는요, 좋은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있죠. 종업원들에 대해서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 제품 또는 그 회사는 우위를 선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사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사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명확한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사명 속에서 자신이 진출한 산업들의 범위, 그리고 각 산업 내에서의 그런 자사 사업이 공략해야 할 시장 범위, 이런 것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 그러니까 종업원들, 직원들이 동기 유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장래 기업의 비전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전략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업 마케팅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비전 설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떠어떠한, 기업으로서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기업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또, 우리 기업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하고요. 또,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가 설정된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할 것인지 계획하고 또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 전략 수립을 하는 이유는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빠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SWOT 이 분석은요, 사실은 그 뒷부분에 두 번째 그 PPT에 BTS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OT 그 환경 분석은요, 예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기업 또는 뭐 제품 개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을 했었던 부분, 뭐 opportunity, threat, strengths, weakness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SO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SO는 보시다시피 뭐 기회가 당연히 opportunity SO니까 opportunity가 있고 그리고 strengths가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고자 하는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SO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WO 전략이 있어요. W가 들어가니까 weakness가 들어가겠죠.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는 WO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threat and strengths. 그래서 ST 전략 같은 경우는요. strengths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점은 가지고 있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제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을 취할 때 우리는 ST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WT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생각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요. 자, T 같은 경우는 threat,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weakness, 그래서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선발을 따라잡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WT 전략을 통해서 선발 주자들을 쫓아가고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SWOT 분석의 전략 유형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WO 전략, SO 전략, 그 다음에 WT 전략, ST 전략. 이네 가지 유형의 전략들 모두가 SO 전략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 효과를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WO 전략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후발주자로서 외부적 기회를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원도 부족해, 그리고 창의력도 부족해, 이런 것들을 활용, 그러니까 더 발전시키는 단계가 되죠. 자, SO는 가장 뭐 지속적이고 또 경쟁력도 있고 또 성과도 향상이 되고 이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W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게 약점을 감소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감소된 위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자신의 약점이 경쟁 우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WT 전략이라고 하고 이 전략 역시도 SO 전략 그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죠. 자, ST 전략은요, 위협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서 뭐 전략적으로 외부의 그 위협 요소를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좀 줄이려는 그러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PPT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이라는 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략의 중요성, 전략의 의의,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받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 SWOT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때 화장품을 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플루 부분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 제품이 탄생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